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셨습니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 물론 인구 숫자를 세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지만은, 또 구레뇨 총독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갔고, 또 모든 사람이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결국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 서서 결국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미 마리아는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방을 구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은 미가 선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어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황제의 명령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몰랐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세상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는 다르게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가 결국 자신의 고향이었죠. 결국 그 고향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과 출생, 이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자신들이 구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신 것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만약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앞에 놓여있는 게 구유인 거 아시죠? 예. 지금부터 21년 전에 두 명의 미국 사람이요 러시아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러시아에 머무르면서 교도소 또 사업장 또 병원 소방서 경찰서 심지어는 큰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그들을 초청했을 때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가르쳐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참으로 신앙교육도 해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결국 성탄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큰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 있는 원생들은 한 100여 명 되었었는데 그곳은 참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학대받았던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그 약혼한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에 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은 그곳에서 참으로 머무를 곳 여인숙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짐승들이 잠자는 축사로 마구간으로 갔다는 얘기도 했어요. 더구나 또한 마리아는 만삭이 되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결국 낳아서 어디에 놓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정말 흥미진진하게 참으로 그들은 그것을 들었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고아들을 돌보는 그 직원들까지도 정말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공작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분지를 준 거예요. 마분지. 딱딱한 종이 있죠. 그 종이를 주면서 구유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도 만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색종이가 없으니까 그 네프킨 노란 종이를 이렇게 찢어주면서 구유 안에다가 이렇게 그 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늘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 그 가죽의 그 딱딱한 것들을 가지고 오려서 예수님의 형상, 아기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했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 미국 선생님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구유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미샤라고 하는 한 6살 난 아이가 구유를 만들었는데 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유에 아기가 혼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의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미국 선생님이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 두 명의 아이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떻게 너는 이 구유에 두 명의 아기를 넣었니? 왜 둘씩 누워있니? 그럴 때 이 미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이 빈방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그랬죠. 저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일가친척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빈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모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 내가 그렇다면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저와 함께 있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돈이나 어떤 예수님께 뭘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나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꼭 함께 있고 싶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면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추운 날씨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께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좋은 선물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것이 나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 내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줄래? 그래서 저는 주저치 않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옆에 같이 가서 제가 누운 거예요. 제가 구유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누웠더니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미샤야 고맙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 미샤가 이 말을 끝냈을 때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학대를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구유 안에서 바로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유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생각에 인형 두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넣었다는 거죠. 추위에 떨 아기 예수님을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로 예수님이 이 고아 소년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린 지난 수요일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성탄예배 교우 몇 분들과 참여를 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그 광장은 굉장히 춥더라고요.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추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는 아직 가라앉은 그 세월호에서 참으로
그 어딘가 그 자기들의 자녀의 잔해가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이라고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 미수습한 그 가족들이 거기에 아홉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자기의 자식을 먼저 보낸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도록 참으로 추웠을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함께 했으면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별이 멈추게 될 때 그들이 멈추고 그곳을 찾아온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잖아요. 세월호 희생자들의 부모들도 자기네 자신들이 자식들이 별이 되어서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 오겠다고 생각, 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날 1월부터 12월까지 304명의 선생님이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명단을 다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가슴에 묻은 자녀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이 땅에서 기억할 곳이 어디 있을까? 바로 아기 예수가 누우셨던 그곳, 구유 아니겠어요? 구유, 염물통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이걸 지난 며칠 전에 전 장로님과 같이 만들면서 옛 선조들의 마음을 헤아려봤어요. 쇠죽을 써가지고 여기다 벗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들이 그것을, 양들이 또 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핥아먹었겠죠? 짚을 썰어가지고 먹이로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에서 수많은 먹이들이 이 구유에 담겨졌을 거겠죠. 소나 양이나 말이 수없이 이 구유를 혀로 핥았을 거예요. 덩어리된 먹이들이 잘게 부서져서 이 구유 안에 흩어졌겠죠. 아마 구유의 생명이 한 20, 30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구유는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구유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벳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과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기 때부터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참으로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누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신 분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구유 안의 아기 예수님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서 기쁨과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낮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관심과 즐거움 속에서 그냥 그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바쁘다고 그래요. 또 바빠야만 사람답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뭔가 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여겨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허전해요. 멈춰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빠서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바빠서 아기 예수님께 관심을 못 가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구유한의 아기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의 나의 문제를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이 해결할 거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국제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구유를 보면서 이 구유에 누여있을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미샤처럼 아기 예수님과 함께 눕지는 못해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기억하면서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성탄의 삶과 부합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구간의 구유로 초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닌 가장 초라한 마구간의 구유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의 추함과 또 어두움을 담아내는 곳으로, 생명과 은총을 경험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